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은 매매는 곧 타이밍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매할 때 보면 차트를 보죠. 이 차트는요, 종합 예술의 결정체라고 하죠.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잭 스웨거의 그 타이밍의 승부사 중에 나오는 16명 중에 한 명인 제일 승률이 높은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차트는 과학적이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이다. 과학적이면서 예술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예술의 결정체다. 자, 흘러가는 차트의 형태, 유형은 달라도 그걸 차트 유형을 받치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핵심 패턴은 거의 똑같은데, 제가 차트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라 했죠. 그게 핵심 패턴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현재의 주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현재의 주가를 또 받치고 있는 핵심 패턴이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핵심 패턴은 거의 똑같은데, 이는 참여자의 심리를 나타내며, 참여자의 심리, 와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심리를 나타내며, 그날 우리가 매매한 날, 그날의 차트 유형은 어떤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뭡니까? 수익이죠. 근데 수익은 매도자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매수자의 수익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한편, 다른 한편은 그 목적을 위해 싸우는, 매수냐 매도에 싸우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방금 설명했지만 매수와 매도의, 매수 매도는 상반되죠. 근데 둘다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죠. 적대적 힘의 논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심리를 뒷받침하는 거, 그것이 핵심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집단이 이루어졌을 때는 단순해지는 법이에요. 우리가 정당이나 이런 사회단체 보면 단순하죠.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외친 구호를 보면 단순한 거야. 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살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 살아가는데, 각자 천차만별이 그렇죠. 살아가는 방법들이, 방법이 있어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안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밥세때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등등 별 차이가 없죠. 좀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수명에 있어서도 그별 차이가 별로 없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따지고 보면 도토리 기저귀 하듯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는 거다. 우리가 높은 산의 정상,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도시를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건물과 집들이 성남값같이 보이죠. 그게 너무 적게 보여. 보이는데 각자의 인생과 차트의 형태도 달리 보여. 뭔가 보면 뭐 랜덤하고 뭔가 카오스 같은 그런 거. 그런데 삶의 기본은 거의 동일하고 차트 핵심의 원리와 이치도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야. 제가 차트를 지금 인생과 좀 비유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인생을 뭐 거의 다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고. 다 거기서 거기야. 따지고 보면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화려한 집에서 살고, 또 어떤 분은 가난한 집에서 사는데, 그 행복의 기준은 부에 있지 않다는 거야. 또 성공이라는 것도 그러겠죠.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제가 이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산소를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이런 상교 같은 사실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제 아버님도 고문묘지에 묻혀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삥 이렇게 제가 사업하다가 마음이 좀 괴로울 때다 그러면, 제가 광주 있을 때는 천주교 공원묘지를 갑니다. 가서 저희 아버님을 뵙고, 비록 돌아가신 망자지만은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들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각자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동일하게 묻혀 있는 거야. 각자의 돌아가신 이유도 틀리겠고, 뭐 수만 가지겠죠. 천태만상이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는 이야기예요. 고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연상을 해봐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는 맨발 걷기 하면서, 여기 용인의 제일 높은 산이 마우산인데, 마우산을 가다 보면 거기에 적은 묘도 있고, 아주 그 산소를 단장하니 아주 그러니 문중산이 있고 이러니 그런 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쉬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묘에 들어서면요, 그냥 그 선세 그 무책에 계신 분한테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서 느낀 게 많죠. 자,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로서 느낀 게, 어찌 보면 태어나고 죽은 것도 시간이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죠. 성공과 실패의 원인도 결정적으로 시간 속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저도 이제 한때는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은 우선 사람을 잘못 만나고 그 다음에 IMF를 또 겪게 됐죠. 때를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패가망신을 했죠. 비참할 정도로. 요 이야기는 이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해선시장의 타임이란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해선시장의 타임이란 자신이 배운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면 선택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지적 자산이 부족하면, 이 통찰력이나 어떤 판단력이 부족하면 나무 판단에 현혹되어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해선에 입문하신 분들을 이제 이미 입문해서 패자가 됐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냥 뭐 수익을 낸다니까 하루에 뭐 20만원씩 벌면 한 달에 한 400만원 되거든.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20만원 금방 벌거든. 그게 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화로 집이 날아가고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판단에 현혹되어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왜? 지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늘도 강의했던 그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잭스웨커의 타이밍의 승부사의 R. 와이스는 어떠한 것을 내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4년간 차트를 보면서 핵심 패턴을 찾아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인 트레이더가 됐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레이더보다도 승률이 높아. 이 차트 분석가들이요, 차티스트 트레이더들이 승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 진정한 이 차티스트가 되면, 그냥 어중이떠중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전문가 방에 들어가 보면 추천 도서가 하나도 없어. 지가 최고야, 지가. 나 예전부터 내가 한 5, 6년 전에도 내가 추천 도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추천 도서를 사서 봐. 보고 나서 나한테 연락 와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키소님과 칼순이 있었던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 추정 전략, 그 다음에 장영환 선생이 있었던 주식 트레이딩을 시작하라, 그 책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책 본 것보다 강의가 더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꼭 선생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내가 다 경험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빨리 됐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의 온 사람이 있었어요. 차트 500편, 400편, 그 두 번, 한 1000편 써야 되고, 실시간 차트 유형이, 예, 상하이 차트 유형을 갖다가 1000편 공부하라니까, 아이고, 그거 어느 세월에 공부하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잭스웨거의 그 타이밍의 승부사의 R. 와이스는 뭐라 했어요? 4년간을 들고 팠잖아요. 나는 어쩌냐? 7년이 넘습니다. 지금도 파고 있으니까, 매매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국내에 나온 서적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거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을 압축하고 해서 똑같은 일정한 법칙, 이 내가 과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패턴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검증했던 거야. 그게 내 트레이드 생활의 기둥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압축한 것도 이제 어려워서 못 본다면 그것은 트레이더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시장의 해선 시장의 타이밍이란 자신이 배운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지적 자산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해외 선물의 이해와 기술적, 우리가 차트를 보는 눈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죠. 기술적 등 올바른 지적 자산이 부족하거나 오류된, 잘못 이제 배운 게 있지, 이제 오류된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지적 자산 판단력이 요구되는 해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제가 여기에 요 대목에서 오류된 지적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는 것은 제가 해외 선물시장에서 이제 좀 실패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오래된 지적사상이 많습니다. 일명 나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그냥 배운 게 뒤죽박죽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물론 이제 교육하는 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받는 자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교육을 안 시킵니다. 사실 그 쓰레기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 내가 실제로 교육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지적자산과 오류된 지적자산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결정적인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 오류된 지적자산은요, 결정적인 진입과 정확한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파산이죠. 로스컷이고 로스컷이 연속되면 파산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엄마 지키다가 팅팅하고 그런 애들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다 불법을 조장하는 곳에서 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또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해선시장의 타이밍을 받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올바른 지적자산과 그 지적자산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 매매심리죠. 거래의 심리죠. 자신이 배운 올바른 지적자산을 자신의 심리가 신뢰하고 믿음이 있을 때 실행력이 나오듯 내가 이 올바른 지적자산이 있어. 그 지적자산이 매번 똑같은 법칙으로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신뢰라는 게. 지식하고 틀려. 그 지식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실행력이 나와. 그러면 한번 봐고 아 이거 믿어 그러고 나올까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신뢰가 갈 때 실행력이 나온다. 결국 기술과 심리가 합하여 결국에는 실행력이 나오며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해선시장의 성공 여부는 타이밍에 달려있다. 우리가 진입도 타이밍이 있죠. 정확한 진입을 해야 돼.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것은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뭐 저희 아들이 지금 회계사 시험 이번에 떨어졌는데 부단히 공부하죠. 뭐 1점 차이론가 떨어졌다 하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치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인생이 열리겠죠. 그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죠. 내년 시험인데 진입 청산도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진입하고 청산하고도 타이밍이죠. 특히 청산 문제는 종합예술의 극치라 표현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 보전 심리가 있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은 이게 이제 하락 조정을 살짝 받거든. 그러면은 그걸 끌고 가는 그 보전 심리라는 걸 끌고 가지를 못해.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첫째는 차트를 정확히 못 봐서 그래. 아 이것은 어디까지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파동을 소파동에 어느 정도 가면 중간 파동에서 예를 들어서 변동 소변동장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평선이 올라오면 치고 올라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주저주하면서 탁 청산을 해.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 보네. 그때는 이제 추세를 뒤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야. 왜? 또다시 하락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다기약 타면은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 다기약 타도 괜찮아. 왜냐면은 자금의 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치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올바른 지적자산이라고 해. 차트 보는 눈, 핵심 패턴, 차트 위험 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기둥인 핵심 패턴.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또 이야기하지만은 타이밍의 승부사의 알라와이스는 4년간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수천 시간을 노력했다. 그걸 찾았다. 그 세계적인 승률이 높은 트레이더가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유는 진입은 시작이야. 우리가 진입과 청산이 있죠. 매수가 매도됐든 진입은 시작이며 청산은 마무리야.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그래서 종합예술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연극을 보나 이런 거 뭐 보면 어떤 그 마지막에 그 무대에 어떠하니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 종합예술의 극치다. 청산 마무리가 종합예술의 어떤 극치라 표현한. 또한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죠. 이 선물시장은 10배의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걸 해선시장의 꽃이라고 그랬고 이게 지렛대 효과죠. 효과를 음하며 이러한 선택도 추세 연결점 등 타이밍에 있다. 그럼 이 타이밍을
차트의 연결점을 타이밍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차트를 잘 알아야 되죠. 그게 지적 자산이죠. 자, 또한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데요. 인내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진입자리가 오기까지 선진입하지 말고, 조급함에서 선진입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들어. 그래서 인내는 힘이 들죠. 인내는. 그러나 트레이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밍, 진입자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자, 사냥꾼이 단 한 발의 사격으로 목표를 잡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예선 트레이더는 올바른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타이밍을 선택하는 사냥꾼과 같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타이밍을 위해 외선물시장의 이해와 올바른 차트 반복 훈련, 이게 기술이에요. 장인정신이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정성껏 해야 돼.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정성껏 하신다면 미래에, 여러분의 미래에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인 자유를 누가 주냐? 시장이죠. 시장이. 시장이 선물한다. 시장이 매일매일 선물을 줍니다. 왜? 매일매일 수익이 나니까. 시장이 선물한다니까요. 미래의 정신적 경제적 자유를 시장은 선물할 것입니다. 타이밍은 해선시장의 해선시장 종합예술의 극치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선물시장을 복합적, 다각적, 입체적으로 봐라 하는 거죠. 예,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 근데 시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승한다면 상승한 신호를 사전에 줍니다. 하락한다면 하락 신호를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비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일정한 법칙이 있다. 차트 유형은 달라도 핵심 패턴은 똑같다.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미래의 어떤 정신적,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올바른 개혁이 없다면 결코 해선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보시면은 요 타이밍의 승부사 이 책은요, 지은이가 잭스에거예요. 근데 프루덴셜 증권의 선물시장 조사부, 선물시장입니다. 조사부와 투자 전략 팀의 책임자이며 현재는 해외 선물 투자 운영의 CEO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썼던 그 뒤로 요 책 뒤로 썼던 유명한 책이 시장의 마법사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약간 발췌를 내가 해보면 여기 이제 2장에서 보면 확신이 설 때만 거래하라.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의 타이밍 포착 기법으로 유동성과 분석으로 타이밍을 결정하라. 차트를 이용하라. 예측 시간이 길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 열정, 자신 그리고 인내. 그 다음에 4장에서 선물시장 그 다양함 속의 원칙이라고 했죠. 선물시장의 기본. 자신과 맞는 거래 스타일을 가져라. 좋은 거래 시스템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라. 어떤 기법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괜찮아.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좋게 하려고 그냥 갖다 붙여 막 자꾸. 그래서 간섭을 최소화하라.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나중에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차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트레이딩 기법은 학습될 수 있는가? 학습될 수 있겠죠. 위험관리와 자금관리 원칙이 이건 좀, 이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금관리 리스크에 숨어있는 패턴 찾으라. 거래의 심리야. 그날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연습하라.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아, 오늘은 이게 난해한 장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의 리듬을 타라. 아까 수직 N자 파동, 수직 N자 대파동, 그 다음에 수직 N자 중파동, 그 다음에 사선 N자 파동 이런 게 있죠. 그게 차트 유형이 리듬이에요. 리듬. 그 리듬을 타고 가면 지지와 저항이겠죠. 그게 차트 유형이랑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리듬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뭐냐? 그래, 나는 차트를 이만큼 공부했고 했어. 나는 자신 있어. 당신이 도리.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 마땅함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웠던 이 차트 이론이나 실시간 상하에 움직이는 이 차트가 핵심 패턴 등 이게 신뢰되면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강의라도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나머지 이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얘가 여기에서 나왔던 아까 숨어있는 패턴 찾아라 알 와이스의 경우잖아요. 이 사람은 최고의 트레이더, 아시겠죠? 자,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